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습니다.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.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지난해 발표된 6.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